이거 엄마 된장찌개 냄새인데? 엄마! 엄마, 나왔어! 어쩜 찌개 끓는 거에 딱 맞춰서 들어오냐? 역시 식도가 하나 타고났어. 손 씻고 와야지. 맛있겠다. 자, 우렁 되게 많아. 어. 옳지, 내가 가지. 자. 맛있어. 맛있어? 응. 천천히 먹어, 채알라. 너 이것도 좋아하잖아? 응? 잡아다 놓고. 아, 뜨겁겠다. 맛있어. 예, 이것 좀 먹어봐. 요즘 꼬막이 제철이다. 맛있다. 냉동에서 사서 장조림을 하나. 너 누룽지 좋아해서 일부러 냄비 밥했다? 맛있겠다. 자, 너 굴비도 좋아하지? 아아 아이고, 내 새끼. 아. 아. 잘 먹었다. 아. 밥 맞아요. 저 할머니는 왜 맨날 문을 열어놓고 살아?
먹었으면 들어와서 저녁 먹고 가. 예? 예, 괜찮은데. 괜찮다면서요. 아이고, 야. 괜찮아, 예, 농 치는 게 어쩌라. 아이고, 그새 며칠 봤다가 아주 편해졌는가만, 농을 잘 치고. 들어. 아이, 들어. 예. 아이, 저, 2층 총각도 오라고 해야겠네. 형이 니가 가서 불러오나, 응? 근데 안 부르셔도 돼요. 그 맨날 오는 형 와서 술 마시고 있어요. 그래요? 아이, 먹어. 잘 먹겠습니다. 간맛이 진짜 있는데. 여기 잘 들으시니까 많이 먹어요. 우리 엄마 이 손금 거 봐라. 이 반주이 너무 많이 한 거 아이가? 그러네. 그러면 난간 갔다가 라면 끼리 먹게 먹으라. 그러지 말고 이 국물도 많은데 이거 다 끓여갖고 옆집 아랑 나눠 먹으면 안 되나? 응? 아직 같은 학교 다니는 애인데 내 자판기 알바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랬다. 그래? 그럼 불러온나. 혼자 살면 집밥 끓여볼 낀데
반찬도 좀 나눠 먹고. 생일상인데 축하한 사람 많으면 좋지. 응. 이제 어떡해. 응. 있어봐라. 그러면 이 수제비로 안 될 긴데. 뭐하노? 어. 아니. 야, 너네 집이야말로 뭐하냐. 이게 맛있는 냄새가 진동해서 집에 있을 수가 있어야지. 뭐 스마이 개커네. 아직 우리 엄마 와가지고 음식 좀 했는데 니도 같이 먹지 않는데 괜찮나? 아, 나야 당근 좋지. 아, 근데 서연이네 우리 집에 잠깐 와 있는 거라 했으니까 엄마한테 딴 말 하지 말해. 아, 뭐야, 또 비밀이야? 와, 바보도 먹기 싫은 겁지. 야, 세상에, 저 서연이도 잠깐 와 있다고? 인사해야겠네. 서연아! 손님까지 오락해놓고 이래 차린 게 없어가 될랑가 모르겠네. 아유, 이게 차린 게 없으면은 여긴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인민공화국이고요. 저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, 어머니. 뭐, 응? 재밌는 학생이네. 언능 먹으라. 네,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. 맛있다, 엄마. 맛있나? 엄청 맛있어요. 이것도 좀 먹어라. 아, 감사합니다. 와, 김치전 엄청 맛있다. 이렇게 바삭한 김치전은 처음 먹어봐요. 맞나? 그거는 지우가 부친 기다. 야, 너 지난번에 불쇼할 때부터 이 불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도 잘 부치냐? 이것도 불이 비법인 거지? 아니, 이거는 이 모양이 비법이다. 모양? 응. 도넛 모양이네? 이게 바로 내 김치찌짐의 핵심이다. 일단 이 반죽부터가 다르다. 부침개라고 이 부침가루만 쓰는 게 아니라 이 튀김가루를 섞어줘야 이 딱한 맛이 산다. 찌진 맛은 이 가쪽이 얼마나 바삭한가에 달린 거 알겠나.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해야 어느 쪽을 먹어도 이 바삭한 게라.
야, 역시 전 하나를 붙이는데도 노하우가 따로 있었구만. 뭐 나중에 나도 해야겠다. 웬씨 그만 무슨 말 듣고 와가지고 걱정을 했더만. 대형 학생 밥 먹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안심이 되네. 아이, 걱정 무슨. 요즘 세상이 좀 그렇다 아이가. 대형 학생 앞으로는 반찬도 종종 가져다 무라. 아우 저야 감사하죠. 대신에 우리 지우랑 서연이 힘든 일 있거나 그러면 좀 도와주고. 에이 엄마 돕긴 누가 누굴 도와. 얘 나를 귀신인 줄 알고 기절하냐. 얘 간이 욕콩할만해. 근데 진짜 케이크에 불 안 붙여도 되겠나? 아무리 미래하는 생일상이라캐도. 네, 괜찮아. 생일상이요? 누구 생일인데요? 나. 오늘 아니고 내일 모레야. 아 그래? 야 그럼 이렇게 얻어먹고 가만히 있을 순 없지. 너 생일날 나 알바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그 밥 먹으러 와. 내가 쏠게. 진짜 가? 정말? 응. 아싸! 잘 먹겠습니다. 그래요? 이상해요? 연하나서 깔끔하고 담백한데? 그게 아니라 맛이 담백한 게 꼭 저희 어머니가 해준 김치찌개 같아가지고 갑자기 부산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서. 근데 어쩌다 택배일 하게 됐어요? 그것도 서울까지 와서. 아니 이렇게 젊은 택배 아저씨는 처음 봐서요. 사업이 망하면서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거든요. 제 아버지가. 그래서 제가 이래 택배 일도 하고 이래 돈을 벌고 있습니다. 제 여동생이랑 어머니까지 배굶게는 못한다 합니까? 밥이 왔어요. 야 맛있다 이거. 혜림 네가 한 거야 이거? 네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만들어봤어요. 이거 된장은 내가 한 거야. 드셔보세요. 나 된장찌개 좋아하는지 우엇찌개 알았대야. 왜요 할머니? 아니 우엇찌개 우리 집 된장맛하고 똑같으네. 아우 그래요. 되게 신기하네. 시댁에서 가져온 걸로 끓인 건데 어머 우리 시어머니랑 할머니랑 된장을 비슷하게 담그시나 보다. 야 너는 겨우 밥이냐? 야 밥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. 그래 그건 작가 선생 말이 맞아. 나 밥 좀 어디 줘봐. 아. 아이 오늘 아주 포식하고 많이 먹어. 네. 조금만 줘. 네, 맛만 보세요. 늙은이 뱉어줘. 윤기가 짜르르 하는 것이 괜찮거든. 뜸이 좀 덜 들었네 비용. 밥알이 펄펄 날라댕기네. 여자 시집 가서 밥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간 쫓겨나갔는디. 뭐야? 형 빈손이야? 야, 떡은 못 돌릴 망정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? 야, 빈손이라니 인마. 그런 리가 있냐. 내가 여기 신문지가 내가 다 갖고 온 거야. 겨우 신문지? 뭐? 겨우 신문지? 삼겹살을 구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후처리. 신문지가 필수라고.
신문지에 튀는 기름이 스며들어 식사 후 기름을 닦을 때 힘들일 필요가 전혀 없고 온갖 잡냄새를 잡아서 맑고 깨끗한 공기를 유지할 수가 있지. 아이고 참 말도 잘이야. 아니 끼리끼리 논다더니 어떻게 저런 말뚝까지 대형 중공이랑 똑 닮았어요. 그러게. 어? 어? 이거 해보면 우리집 신문인데. 아 여기 복도에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길래 안 보는 건 줄 알고 가져왔어. 아유 뭐 그동안 소설 좀 쓰느라고 집 밖에 좀 안 나왔더니 와 그동안 검지손가락 쓸 일도 없었는데 뭐 이렇게 쓰이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. 검지야? 야 잠깐 이제 고기를 한번 구워볼까요? 아이고 그래 아이고 어째가 저 어른한테 쌈 하나 싸주는 사람이 없네 그려. 나 그랬네. 정신머리가 없었네. 아야 가면 나나 쌈장 빨리 만들었어야 되나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진정한 삼겹살의 삼합. 아 자태를 보아라. 이거거든. 그래? 그거 해 넌. 아. 어? 어? 어이구. 맛있어. 맛있지? 너무 맛있어요, 할머니. 많이 먹어, 많이 먹어. 많이 드세요. 그래야. 마늘 백날 먹으면 뭐하나. 그래서 볼때기 터지게 먹어야 맛있는겨. 형, 많이 먹어. 응? 언제 이런 것도 먹어봐. 아 그런데 오늘 완전 이거 삼겹살 부족하면 더 사갖고 다 먹을까? 그래 왈매진 좀 먹어. 내가 많이 해줄게. 자. 아이 지구나. 그녀가 누구 집 된장인지요? 신나네요. 자, 잔들 다 채우시고. 네. 그래. 아이고. 땡큐. 하늘 건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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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삼겹살에는 소주야. 이재민 씨, 자. 아이고, 야, 고기에 쌈은 아니라니까. 얘가 또 진정한 삼합을 모르네. 어? 야, 삼겹살의 기름기는 이거 봐봐. 새콤한 김치 그리고 담백한 밥이 잡아주지. 어? 할머니, 아, 드셔보세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진짜 익히시겠다. 아. 해물이 어때요? 제게도 맛있죠? 아 맛있어. 아닐걸 제게도 맛있지 않아요? 아 맛있어. 다 맛있어. 에헤 이 둘은 어, 가기 전까지도 이리 입씨름을 하네. 아 침쳐 얼른 먹어. 니 이거 먹고 어?
저 공부 열심히 해야 돼. 아, 어머니, 저 어린애 아니에요.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. 얘 뭐래? 아이고, 이런 애께 꼭 뭐 잔칫날 같은 애들이야. 그러게요. 할머니, 이거 잔칫날에 풍악이 없어요, 풍악이. 골라 먹으면 어떡해. 아, 내 맘이지. 뭐 한판 붙어보자는 걸 뭐야. 어?